네, 정보시스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현실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VR과 AR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VR과 이제 AR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한번 저희들이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특징들, 그다음에 공통점, 좀 다른 점 이런 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VR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그림이죠. 네. 이제 이게 눈에 이렇게 커다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HMD죠. 네. Head Mounted Display라고 해가지고, 예, 이걸 이제 눈에 착용하고 그 안에서 가상 공간을 이제 뭐 시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있고요. 물론 이게 거 여기도 보시지만 이렇게 PC 안에, 그죠?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PC 안에서 이렇게 이 자체가 가상현실이죠. 예. 실제 현실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PC 자체를 그냥 보는 것도 가상현실이 될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그죠? 예. 이 안에도 이렇게 실제 세계관이 가상의 세계가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상현실의 일종의 하나의 이제 분야인 거죠. 근데 이제 요두 개와 이제 요거의 차이점을 굳이 이제 보자면, 얘는 이렇게 이 가상현실과 실제 이 주변에, 그 실제 그 세계가 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몰입감이라는 게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가상세계도 있고, 이 주변에 뭐 현실 세계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게 있어서, 이 헤드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면 자체에, 예, 들어가면은, 예, 눈으로 보이는 이 가상 세계가 이 주위의 현실 세계와 되게 차단이 돼서 몰입도는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변의 기죠. 실제 현실 세계는 전혀 안 보이고 이 가상 세계만 보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게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공통점은 가상 현실을 이제 보는 거고, 얘는 가상 현실만, 이 아래 두 개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을 같이 이렇게 중첩돼서 보기 때문에 약간 몰입도는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 현실이고요. 뭐 증강 현실은 여러분도 아실 거죠. 즉 왼쪽 이제 가상 현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100% 가상이라는 거죠. 네. 100% 허구. 다 허상이죠. 네. 왼쪽 같은 경우는 100% 이제 허상을 보는 반면에,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현실과, 허상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네. 동시하면서 이 허상이 이 현실을 좀더, 설명해주거나 보충해주거나, 예, 더 좀, 예, 부가적인 정보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강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실을 증강시킨다는 의미에서 증강현실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전체적인 여기 이제 스마트폰에 지치는 이거는 이제 실제 현실이죠. 예. 현실인데,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거. 예. 포켓몬. 예. 여기 이제 뜨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또,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지만 그 현실을 좀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런 허구, 허상들이 보이는 것,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이 도심의 거리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 도심 거리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부가적인 정보, 여기 뭐 커피숍이 있다든가 여기 뭐 와이파이가 뜬다 이런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지 않는 것들인데, 이렇게 현실을 좀 설명해주기 위해서 정보들이 이제 표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 이제 글래스가 최근에 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글래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 글래스를 쓰성 그 안경을 쓰게 되면 이 안경 그 표면의 글래스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안경으로 이 실제 저희 앞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겠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뭔가 허구의 정보들, 예, 허상들 혹은 기타 부가 정보들 이렇게 떠서, 예,
우리가 보는 현실을 좀더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좀 이게 이제 응용된 분야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유리 화면은 있을 때이 전체적으로 화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보는 현실인데 이 안에 이렇게 어떤 이를 위해서 이렇게 도로에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두개좀 차이점은 이제 이런 게 명확히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는 뭐 홀로그램 이런 것 같은데 뭔가 또 차이점이냐면 이 VR과 AR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결국 그거죠.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장치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허구건 실제건 여기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HMD라는 이런 도구를 써서 이제 가상을 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PC 혹은 휴대폰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그 장비를 겉에 있는 허상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마트폰 혹은 이렇게 뭐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혹은 이게 화면에 이렇게 차에 있는 이런 글래스를 통해서 실제 현실을 보면서 이 허상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들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VR이나 이제 AR들은 다 이제 보시지만 그좀 달라진 게 어떤 장치들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현실이건 허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죠. 이런 장치가 되게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또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눈으로 저희가 바로 그 대상들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항상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AR이 뭐 발전하다 보면 최근에 그 의학 뭐 이런 거 수술하는 거뭐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데 이제 그런 건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좀 혼합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R은 단순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현실의 어떤 부가적인 정보나 이렇게 허상들을 보는 정도였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더 다룰 이 MR은 좀 이런 AR이나 이런 VR을 좀더 섞어가면서 또 이런 AR 분야에서 뭐 촉각을 더 느끼게 한다든가 사람들이 혹은 진짜 어떤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좀더 이제 발전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VR, A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상호간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것, 조금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